네, 일본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만 명이고 사망자도 벌써 200명을 넘었습니다. 7개 지자체에만 발령했던 긴급사태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젯밤 정부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전역, 즉 47개 광역 지자체 전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긴급사태는 기존 발령 지역과 보조를 맞춰 다음 달 6일, 이른바 골든위크가 끝나는 날까지로 설정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조치 확대는 기존 7개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데다 곳곳에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포착되면서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로 임박했다는 위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일본 내 감염자 수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만 명,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긴급 경제대책으로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세대에 30만 엔, 우리 돈약 320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한 계획도 이례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자민당은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한 사람당 10만 엔, 우리 돈 1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